용철 씨. 초보 나왔어? 아, 왔어요? 네. 귀여워. 뭐야, 가벼워? 아이고. 아, 김봉지예요. 이거 다 먹고 왔어요? 아, 가져간 걸 자꾸 가져와? 다 먹어야지. 김을 진짜 엄청 많이 드시던데. 엄청 많이 먹어요. 와, 진짜 무섭게 먹을 정도예요. 하루 분량이 어느 정도인 거예요? 오늘 저기 저 큰 가방에다가 김을 다 채워가지고 왔는데 저 다 먹고 왔네요. 제작진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. 여기 제 전용 김냉장고요. 김냉장고? 김냉장고요? 예, 김냉장고. 김을 오래 보관하면 좀 눅눅해지고 주변 집까지 빨아들기 때문에 냉장고 보관을 해야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. 재래기 같은 경우에는 얇고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보통 싸먹으면 구워서 싸먹으면 또 맛있는 김이고 그리고 파래기는 파래가 들어있어서 색깔도 약간 푸르스름하고 약간 가끔씩 먹으면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기도 하고 돌김 같은 게 좀 많이 두꺼워서 식감도 좋고 구웠을 때 되게 더 바삭거려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인데 지금 한 봉지밖에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건 안 떼어 먹어야 돼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집안 구석구석 숨겨져 있던 김들 총 출동. 난생 처음 보는 김도 눈에 띄는데요. 초콜릿이거든요. 이 안에 어? 김이 들어가 있어요. 단골로 잡아주는 느낌? 김맛? 맞아, 김맛. 김치맛 김 있고 불고기 맛 김. 김치김? 와사비 맛 김. 아, 비슷하게 있네요. 제 생각으로는 콩 다음으로 완전체 식품 같아요. 이게 어린이 성장기도 좋고 골다공증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고 고단백질에다가 혈관 기능 개선 손잡을 때 먹는 음식이죠 이게? 김이? 하긴 칼로리가 낮죠 또. 한참 얘기하다 말고 또 김맛 삼매경에 빠진 그 아니 이렇게 드시면 한 달에 얼마 나오는 거예요? 꽤 될 텐데요 한 5에서 1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와. 며칠 전 김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마어마한 양의 김들 아내분한테 혼나지 않으세요? 살치 용돈 모아서 주고 산 거예요. 용돈 모아오셔서요? 예. 용돈이 얼마신데요? 5만 원이요.